이자두와 친해지기 1381째. 자두가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직 손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 감옥에 끌려가는 도마뱀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안 지리는 게 어딥니까? 자두 여기 한 번만 봐줘. 아니, 여기 한 번만 봐줘. 날 봐줘. 나 좀 봐줘. 어이구. 자두랑 좀 더 친해지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게 뭔지 알아? 도노파 충류샵에서 보내주신 탈피보드와 물밥그릇입니다. 그립감이 좋네요. 선물 받은 선물을 자두에게 선물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하늘색이 뭔가 시냇물처럼 보여서 좋았어요. 뇌물은 관심 없는 자두입니다. 요 물밥그릇은 자율훈련 중인 용과리에게 선물합니다. 용과는 갈수록 엄마 자몽이를 닮았는데요. 하는 짓은 자두입니다. 아주 얌전해서 자두와 케미가 좋았던 노릇이도 자두화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애들 아빠는 앵두예요. 오랜만에 노르시와 자두가 만났습니다. 자두는 관심이 없지만 노르시는 더 없습니다. 마베미가 자두처럼 겁쟁이라면 이렇게 불을 끄고 다가가는 게 좋아요. 깜깜하면 자신감이 좀 생기는지 밝을 때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이 넘칠 때는 짹짹이는 소리를 내요. 오늘은 자두에게 뇌물을 바치고 한 발짝 더 친해져 봤는데요. 이렇게 손가락도 꼭 안아주는 걸 보니 4년 만에 마음을 좀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투바! 용과 먹었어?